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제가 광고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NJ 채널 처음 시작 2008년도 겨울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카카오톡 채팅이라든지 네이버 카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는 예전부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렇게 한 명, 두명 이렇게 모이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횟수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한 100명이 넘게, 이제 훌쩍 넘게 이제 모이셨어요. 사실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의 규모를 보면 100명이면 제 생각에는 1000명, 10,000명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희소한 영역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제 뭔가 기회를 잡고 자기 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 에너지만큼은, 그 열정만큼은 어마어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1년 전부터 저희가 그 학회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 있었어요. KICDT라 그래가지고 한국 컴퓨테이션 디자인 테크놀로지 이제 학회라는 이제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곧한달 뒤에 저희가 준비했던 컨퍼런스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전, 그러니까 12월 중순부터 워크숍이라든지 렉처 시리즈 같은 게 이제 열려요. 그리고 그게 마무리되면 1월 8일 날 이제 발표하고 디스커션하고 이제 그렇게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뉴스보다도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광고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KICDT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진 않았거든요. KICDT에 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워크숍을 클릭하게 되면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컨퍼런스 내용이라든지 뭐 about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KICDT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말고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테크놀로지를 꾸준히 해오시는 젊은 프로페셔널들 혹은 학생들, 뭐 교수님들, 연구자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그 오픈 채팅방 제가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아직 들어오시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조금 얻어 가실 수 있고요. 좀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눈높이에 맞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고, KICDT의 목표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좀 저변을 확대시키고,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좀 진보적인 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뻔하고 뻔한 그들만의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이제 학생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경력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도움 드리고 공유하고 젊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좀 빠르게 소통하는 그런 차원의 것. 그래서 문턱을 좀 많이 낮추고 저희가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바빠서 많이 못하는데 아마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뭐줌 미팅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희가 트라이 해보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자료들, 우리가 궁금한 정보들 모으고 서로 이제 알리고 해서 공부하고 밀고 땡기고 사실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 학문에서는 내가 이제 하나 알고 있으면 그거 딱 갖고서 이제 이렇게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약간 오픈 소스 같은 컬처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나눠서 더 크게 불리고 뜻이 있는 사람들 같이 하고 약간 이런 식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오픈 문화,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런 컬처들을 좀 받아와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할수 없었던 내용들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바텀 라인은 그러하다. 저희 기본 컨셉은 그러하고 이 기조를 할 수만 있으면 저희 이제 모인 멤버들끼리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갖고 가는 걸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어떤 그 뭐랄까요? 몇몇의 어떤 그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컴퓨테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들을 디자인에 접목하고 배우고 알리고 산업에 좀 적용시켜가지고 좀더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면 모여서 같이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그룹이 아닌가 또 그런 걸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희 유튜브도 있거든요. 유튜브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제 계속 자료를 계속 업로드하고 모든 것들은 다 퍼블릭으로 이제 바꿔서 학생분들이, 실무자분들이, 교육자분들이, 연구자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이런 거 좀 해보자 하면은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같이 아이디어를 조금 나누면서 서로 자라가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일단은 필요할 때는 뭔가 에너지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일단은 업앤러닝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내용들, 그 방향들을 같이 고민해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컨퍼런스, 뭐 워크샵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궁극적으로 보면 KRCDT를 그 플랫폼 위에서 좀 더 테크놀로지와 디자인, 컴퓨테이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현업에서, 디자인 산업에서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이펙트 있게 쓰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그룹의 일원으로서 끌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ICDT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방향이 몇몇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할 때마다 저도 제 개인 채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CDT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로 와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놓을 테니까 글로 들어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월 8일 날 실제 발표라든지 디스커션이 이루어지고 그 전에 이제 산발적으로 워크샵을 지원해 주신 강사님들이 이제 워크샵도 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 그 웹사이트 있으니까 제가 그 링크를 다뤄놓을 테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대를 메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쭉 KICDT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첫 번째 그 쓰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데이터 인 디자인, 디자인 데이터에 대해서 첫 번째 쓰임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선생님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해서 오케이, 자 데이터 인 디자인. 그래서 데이터 인 디자인이 사실 지금 첫 번째 컨퍼런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모든 걸 다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키워드로 이제 좀 주축이 되는 그 세미나를 이제 기획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3일 모든 기준은 한국 시간입니다. 혹은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혹은 뭐 호주 쪽 계신 분들은 그 서울 시간 한국 시간에 기준 해가지고 1월 3일 오전 10시 예.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질문 주고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등록을 하시면은 저희가 줌 링크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 줌 링크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질문하면서 궁금한 점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발표하신 내용에 맞춰가지고 궁금한 점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제 그렇게 섹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저와 그 다음에 성우재 교수님과 함께 둘이 이제 같이 그 두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우리 김한준 선생님과 김동희 선생님이랑 같이 각각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신 내용들을 발표해 주시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일 날에는 진교진 선생님이랑 이규환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각자의 제목, 뭐 도시를 이루는 내재 에너지, 그 다음에 로보틱스 패브리케이션에 대해 가지고 작업했던 내용들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신희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빔과 밸류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단은 2021년 데이터 인 디자인이라는 그 씀으로 시작하는 그 컨퍼런스의 어떤 렉처 시리즈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지금 김한준 선생님과 진교진 선생님, 그 다음에 이규환 선생님, 이 세 선생님께서는 이 렉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워크샵을 진행을 하세요. 여기 맞춰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워크샵도 수업을 드릴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그 KICDT 인포 있어요. 제가 이메일도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라고 저희 채널에서, 제 개인 채널에서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디자인을 바라보는지, 데이터를 바라보는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지.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재료고, 그렇죠? 이 재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새로운 재료를 디자인에 쓰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존재를 하겠죠. 뭐 지오메트리, 건축, 아니면 랜드스케이프라든지, 머티리얼, 뭐 빌딩 에너지, 패브리케이션, 여러 가지 토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액티비티를 할때 항상 데이터라는 그런 재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각각의 도메인에서 스케일에서 이해를 할때 과연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 예?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젠틀하게 터치를 해보는 이제 그런 워크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리핏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1월 3일 날 우리 성우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건축 오토메이션, 디자인에서 어떤 오토메이션들이 있을지, 건축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렉처를 해주시고,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질문 나누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일 날엔 우리 김한준 선생님께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렉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지금 유니티를 가지고서 실습을 하는 것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동일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물질과 비물질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연구와 아키텍처럴 디자인 실무에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진교진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도시를 이루는 내재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 특별히 오전 10시 한국 시간에 렉처를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레이드버그, 그 다음에 우미라는 그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라스호퍼에서. 그래서 이 워크샵도 이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따로 하셔라. 그래서 이제 이 워크샵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다운로드 할수 있는 부분도 여기 있죠.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월 5일 오후 1시에는 이규환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로보틱스 패브리케이션이랑 건축 실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와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 실제 시공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렉처를 1시부터 3시 정도 이제 해주시고요. 1월 5일 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쉬었다가 한국 시간으로 동일한 시간에 3시부터 5시까지 실제 이제 워크샵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워크샵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로봇팟이 직접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규환 선생님 연구실에서 아마 지원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원하셔야 될 거야. 지원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뭐 사무실에서 뵙는다던가 모여서 작업을 시작한다던가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면 링크가 있으니까 웹사이트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신희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BIM을 통한 어떤 밸류 엔지니어링 설계에 대해서 어떤 이론과 실무 부분,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BIM 쪽 관심 있으신 분들, 과연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질문 던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하게 되면 디자인이란 큰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컴퓨테이션이라는 기능을 쓰고 어떤 테크놀로지,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어쨌든 간에 지금 작금의 최신의 툴로 디자인을 바라본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다 데이터로 환산이 될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다음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시퀀스를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정 안에서 데이터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리소스로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테크놀로지를 표방하는 컨퍼런스 협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리소스가 되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저희 그첫 번째 컨퍼런스 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렉처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다 남겨드릴게요. 이 내용 또한 다 웹사이트에 있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워크샵들이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서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 KICDT를 준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베이비 스텝입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간 거야. 저도 앉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경험적 측면으로, 지식적 측면으로 저희가 세팅을 할수 있는 선상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사실 몇몇 학생분들은 볼린티어로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 미팅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정말 뻔하디 뻔한 그런 거 말고 진짜 좀 도움이 되고 손만 내밀면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셔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아무래도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실무자분들 중에서 경험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그 후대에 좀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좀 지속 가능하고, 좀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가 많이 있긴 있지만 사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취해서 믿고 가야 되는지도 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산업 발전에 좀 기여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뭐 대단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계속 다른박질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보, 광고 업데이트 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특별히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워크숍이랑 그 컨퍼런스 발표 날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